애널리스트 토크쇼, 애톡쇼 시간입니다. 5G는 단어 없는 투자 키워드입니다. 5G 장비는 미중 갈등과 화웨이에 대한 제재로 인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아이폰 12 시리즈 출시를 계기로 초고주파, 밀리미터 웨이브 기반의 진정한 5G 시대가 곧 열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5G 장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5G 전문가, 우리 기업분석팀의 장민준 연구원과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장민준 연구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 뭐 우리 언어의 연금술사 5G 전문가라고 장민준 연구원을 평가하곤 하지요. 자, 우리 그 5G 시장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는데, 사실 기대가 많았지만 코로나 국면이다 보니까 5G 투자에 대한 사이클의 일부 차질이 있었던 것은 맞고요, 그죠? 지금까지는 서브 6 위주로 그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진정한 그 5G라고 얘기하는 밀리미터 웨이브 투자를 이제부터 시작이란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올해 글로벌 5G 장비 투자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진단을 해주시죠. 일단 그림 한번 보시면 일단 그 올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보다 글로벌 5G 투자가 이제 전년 대비 한 70% 이상 성장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 투자가 조금 지연되는 상황을 발생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가 이제 상반기, 하반기에 몰려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드렸고,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투자 금액 자체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사실은 이 4G라고 하는 지금 LTE를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LTE 투자가 거의 이제 마지막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국내 선진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이 이제 마지막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투자가 끝나게 되면 이제 5G 투자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 기점이 올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그럼 이러한 그 5G 투자가 늘어났을 때 뭐 어떻게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보면, 지금 시장 점유율이 좀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기존의 강자였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웨이 쪽의 이슈가 국내 통신 장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미중 갈등 국면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반사익을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품목이 S전자로 대표되는 통신 장비, 특히 5G 인프라 투자 쪽에 큰 수혜를 얻을 거라는 기대감이 많고, 실제로 얼마 전에 미국 통신 사업자로부터 대규모 수주도 이어졌던 것 같아요. 자, 네, 시장에서 맞습니다. 기대하고 있는 우리 국내 S전자의 시장 점유율 상승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 통신 장비사의 점유율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 2016년, 18년 같은 경우 LTE가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장에서 화웨이가 거의 점유율 한 28% 정도로 마켓셰어 1위였습니다. 조금 저렴한 장비, 그럼에도 기술력이 좀 높은 상황에서 화웨이가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최근에 어떤 미국과 근데 중국의 무역 분쟁, 뭐 최근에 얘기들이 뭐 다양한 책들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이 미중 무역 분쟁이 빠르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 예전에 러시아를 이제 고사시켰던 전략처럼 지금 중국을 미국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좀 괴롭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화웨이의 점유율이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화웨이 점유율이 상승을 했습니다만 5G 쪽의 어떤 점유율 자체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 S전자, 네, 그 S전자의 점유율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기존에 LTE에서 한 4% 정도의 점유율이었다라고 하면 상반기 한 10%까지 올라왔고, 제 전망치는 한 2년 뒤에는 3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시장 점유율이 6배 이상 증가하는 사이클에서 우리 국내 통신 장비사들은 상당히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 그 5G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작년에 1,800만 대가 안 되는 시장에서 올해는 2억 4천만 대까지 10배 이상 성장을 하는데, 사실은 그 시장에서 화웨이, 오포, 비보, 샤오미라고 얘기하는 중국의 4인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 5G 폰 시장은 전적으로 중국 위주로 전개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인프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도 중국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만 그 외 지역은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이번 미중 갈등과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계기로 화웨이에 대한 그 통신 장비는 큰 그 벽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가 그 틈을 이용해서 미국이나 일본 쪽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그런 흐름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중국 그 5G나 인프라 투자가 좀 많아진다 하더라도 중국은 어차피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S전자가 되든 국내 장비 업체들이 중국의 성과를 내긴 어렵지만 화웨이의 그 점유율이 낮아지고 국내 그 S사가 치고 나가는 환경에 있어서 5G 장비 업체들은 큰 수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에 그렇다면 넌 스탠드 얼론 방식에 있어서 어떠한 장비가 들어갔고 어떤 업체들이 수혜도 있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그 5G 기술 자체가 이제 4G랑 조금 달랐던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한 단계를 통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깔았다라고 하면 지금 5G는 두 단계를 거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난스탠드얼론 단계와 스탠드얼론 단계가 있고 결국 1단계 단계에서 5G 상용화를 작년부터 이제 국내에서 상용화를 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난스탠드얼론과 스탠드얼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기존의 스탠드얼론 방식은 4G, 3G 투자와 똑같이 기지국을 늘리는 방식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난스탠드얼론 스탠드얼론으로 바로 가기까지는 기지국 숫자가 너무 많이 필요하고 캐펙스를 그 통신사에서 돈을 너무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부담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스마트폰 쪽에서도 아직까지 이 스탠드얼론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 그리고 스탠드얼론의 그 기술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디바이스들이 아직은 부족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스탠드얼론 방식이 아닌 기지국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기지국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 이게 결국 난스탠드얼론 방식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투자자분들도 이 용어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5G를 얘기할 때는 서브6냐 밀리미터 웨이브냐가 중요하고 장비 쪽에서는 결국 그게 넌 스탠드 언론이냐 스탠드 언론이냐라고 좀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넌 스탠드 언론은 말 그대로 비독립형이니까 기존의 3G, 4G망과 연계해서 좀 그 보완적인 투자 성격으로 좀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까지 보급된 서브6 위주 로 좀 그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앞으로 기대하는 거는 스탠드 언론 그 독립형, 단독형 그 통신망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그 우리로 따지면 28GHz의 초고주파 영역 밀리미터 웨이브를 위한 투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기존의 그 서브6는 원래 이론적으로는 5G가 아니라 4.5G였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완전한 5G를 이제 부르기에는 조금은 주파수 대역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조금 민망한 상황이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스탠드얼론 방식으로 갈 거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4.5G 결국 난 스탠드얼론에서 속도를 높여야 되고 그러한 소유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를 받쳐주기 위해서 기존 장비, 기지국 장비를 업그레이드한 수요들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는 한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매시브 마이모라고 해서 안테나 모듈이 4개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 Q를 늘려가지고 8개, 그렇죠. 그리고 64개. 그리고 이제 기지국 안테나를 말씀하시는 거고. 기지국 안테나 말씀. 그래서 그러한 어떤 Q가 늘어나는 사이클이 맞물려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기술을 결국 구현해내기 위해서 그 네트워크를 단순히 쪼개는 기술이기 때문에 기지국은 굳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기술 방향으로 갔다라고 보면 기존의 초반에 안테나 모듈 장비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 거기에 들어가는 트랜시버 장비 다양한 장비들이 수혜가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장비들은 스탠드얼론으로 갔을 때 한 번 더 주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탠드얼론으로 갔을 때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이 말씀하신 안테나 모듈 말고도 다른 그 디바이스들이 좀 있을까요? 기존에 이제 3G, 4G에서는 투자가 됐었던 결국 기지국 장비들 뭐 유선망에 들어가는 백홀 장비라든지 조금 더 나아가서는 5G 쪽에서는 결국 기지국을 비용을 좀 줄여야 되는 니즈와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스몰셀이라는 어떤 장비들까지 추가적으로 가능하고 여기에 이제 안테나 모듈까지 그렇죠. 추가 투자가 되는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초고주파 광대역이라고 얘기하는 걸 흔히 우리가 그 고속도로랑 좀 많이 비교를 하고 당연히 통신 속도가 좀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 초고주파의 특성상 직진성이 강하고 회절성이 약하다 보니까 기지국이나 안테나를 굉장히 많이 그 수립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스마트폰에서도 이 직진성이 강하다 보니까 안테나가 3개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폰 제조상의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주에 있는
아이폰 12 프로 시리즈를 계기로 밀리미터 웨이브도 본격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동안 늦춰왔던 밀리미터 웨이브에 대한 투자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기승전 애플이 또 이런 투자 사이클을 끌고 가지 않겠냐, 이런 유추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 역시 정확하게 좀 보시고 계시고, 사실은 국내가 삼성전자의 5G 폰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 투자가 그렇죠. 있었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보면, 지금 글로벌리는 애플이 5G 스마트폰을 언제 출시하냐에 따라서 글로벌 5G 투자가 결정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뭐 한 두 달, 세 달 전에 이 S전자의 어떤 버라이전향 8조원 수주도 가능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고대역 주파수 이후에 중대역 저희 전국망을 깔 수 있는 그 중대역 주파수 경매가 8월 말에 끝났기 때문에 8월 말에 끝나서 국내 같은 경우도 주파수 경매가 12월에 끝나서 18년 12월에 끝나서 19년 상반기에 본격 투자가 집행됐었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미국 또한 중대역 투자가 8월 말에 끝났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사이클은 애플의 어떤 아이폰 5G 폰이 나오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중국은 그들만의 리그니까 우리는 미국, 일본 시장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자, 미국부터 얘기를 해보면 미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파수에 대한 경매가 완료됐다는 말이죠. 이게 가지는 의미하고 국내 장비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미국 시장 위주로 말씀해 주시죠. 일단 미국이 그래프를 좀 보시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국내는 5G 상용화를 글로벌 최초로 했습니다만 이 3.5GHz대요. 결국 서브6의 중대역을 먼저 5G 상용화 어떤 대역으로 결정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특정 스팟에 사용할 수 있는 28기가 이상 헤르츠대요. 결국 고주파 대역을 먼저 상용화를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대중적으로 우리가 더 빠른 개화 시점에 맞물려 있었다라고 국내 같은 경우가 더 빠른 시점이 맞물려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고주역 주파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특정 사이트 외에 5G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 따라서 결국 중대역 주파수가 경매가 끝난 시점에 미국도 본격 투자가 될 것이다 라고 저희가 전망을 계속했던 상황이고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말부터 중대역 주파수 경매가 끝난 상황에서 하반기부터는 본격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통신사별로 조금 보게 되면은 통신사 같은 경우는 미국은 뭐 AT&T, 버라이즌, 티모바일 스프린트 합병 법인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통신사 내에서도 미국에서 버라이즌 쪽에 조금 더 중대역 투자를 빠르게 가져가려고 하는 수요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수요에 맞물려서 글로벌 수주가 진행되는 상황. 그 다음에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AT&T인데 결국 S전자의 글로벌 5G 장비 쪽에 네트워크 장비 쪽에 시장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제를 한다라고 하면 버라이즌보다 더 많은 수주를 AT&T 쪽에서 국내 장비사가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S전자가 공시를 했지만 버라이즌 쪽에서는 8조 원 정도의 그 대규모 수주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러면 AT&T향으로는 그 이상의 수주 성과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시장에서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일단 버라이즌 쪽에서의 기술 방식 같은 경우는 이 3.5GHz 대역을 처음 투자하는 관점에서 뭐 다양한 장비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AT&T 같은 경우는 이 중대역 투자를 주파수 경매가 처음 발표했던 18년부터 S전자와의 관계 계약 관계가 있다라고 보면 이 계약 관계를 바탕으로 추후 나올 금액 자체를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수주 금액 자체를 좀 보게 되면 국내 같은 경우가 작년 19년도에 통신 3사 캐펙 그 투자 이제 자본 지출을 총 합쳐 보면 한 8조 정도 되거든요. 예. 결국 미국의 통신사 한 개 사와 맞물려 있는 그 수준이 규모다라고 보면 미국의 버라이전뿐만 아니라 AT&T 그 후에 티모바일 스프린트 합병법인까지 수주가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시장 점유율 한 20, 30%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유의미한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실제로 우리가 기대했던 S전자의 5G 통신 장비 점유율 20%가 현실화되는 맞습니다. 그런 수주 모멘텀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네, 물론 이제 3대 통신사 중에 스프린트와 티모바일이 지금 합병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혹시 뭐 그쪽에도 우리가 수주 성과를 기대할 여지가 있을까요? 일단
사실 AT&T를 저는 다음으로 보고 있고 T-Mobile 스프린트가 지금 합병 법인 출시 이후에 5G 드라이브를 걸기까지는 저는 한 1년 이상의 시간이 있다라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은 시간은 아닐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프린트와 T-Mobile 합병의 전제 조건 자체가 미국 법원에서 5년 내에 미국 내의 5G 지역 기반 90% 이상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기 때문에 늦어도 2년, 3년 안에는 T-Mobile 쪽에서의 어떤 수주 모멘텀도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시점이 우리가 뭐 그 산업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아직까지도 초기에 글로벌 초기에 5G 투자 시점이다라고 보면 관련한 장비사들은 여전히 눈여겨볼 시점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어차피 장비 산업의 특성상 실적은 후행하는 거고 이미 수주 성과를 가지고 주가는 선 반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 발주와 수주 사이클이 미국에서 시작이 됐고 국내 기업들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주가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거고 추후적으로 우리가 숫자로서 확인하면 될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미국에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자, 시각을 일본으로 한번 돌려보죠. 사실 일본도 약간 좀 독특한 시장이잖아요. 우리가 이동통신 업계에서 보게 되면 초기에 일본이 굉장히 빠르게 보급이 돼 있었고 선진국이었는데 글로벌 표준이 되지 않고 자국 내 표준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그 3G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일본이 변방으로 몰리는 그런 기술적인 좀 편향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도 뒤늦게 3G부터는 이제 글로벌 표준에 따르고 이렇게 되면서 그 생태계를 좀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 일본은 지금까지는 자국 내 통신 장비를 많이 썼을 건데요. 지금 일본의 그 5G 투자 상황은 어떠하고 여기서도 우리 국내 기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일본 시장 말씀해 주시죠. 뭐 일본 쪽 시장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일본 통신사들의 영업이익률이 국내 통신사의 거의 두 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4G만으로도 지금 영업이익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G에 대한 니즈가 크지 않았다라는 게 첫 번째 배경이고 일본 통신사들은 약간 그런 정치적이나 이런 규제의식이 좀 덜한가 봐요. 상당히 높은 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네요. 예. 최근에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라쿠텐이라는 인터넷 쇼핑 업체가 싼 4G 장비로 결국 4G 사업자로 지금 등록이 된 상태에서 매기 효과가 있었다는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아베 정부 그러니까 아베가 퇴임하기 전에 결국 통신비를 낮추겠다라는 공약을 또 걸었기 때문에 그러한 알프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결국 5G가 드라이브가 걸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서 결국 일본도 5G 투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사실은 굉장히 IT 기술 쪽에서는 선진국의 그렇죠. 빠른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은 변방으로 국내보다 사실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일본 내의 통신 장비 점유율을 보게 되면 이 후지츠와 NEC라는 일본 통신 장비 업체들의 점유율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작년 7월에 이제 일본을 갔을 때 후지츠와 미팅을 했었는데 이 후지츠 그 당시에 삼성 그러니까 국내 네트워크 장비사는 이미 그 난스탠드얼론 방식의 장비를 개발한 완료가 된 단계였다라고 보면 그때까지 후지츠는 아직까지 5G에 대한 대응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장비의 어떤 준비 수준이 미비한 부분 여기에 일본 전체 시장 점유율 중에 화웨이 점유율 한 20% 되거든요. 이 부분은 일본이 화웨이 장비를 안 쓸 거다라고 하면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수혜가 국내 장비사 쪽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일본 통신사들의 5G 커버리지 계획은 지금 어떻게 일정이 잡혀 있어요? 일단 여기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게 제1통신사인 NTT 도코모보다는 결국 2, 3위 업체인 이 KDDI와 소프트뱅크가 좀 주도적으로 시장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결국 지금은 많이 그 포트폴리오가 주가적으로 프리미엄이 조금 덜 하긴 하지만 결국 4차 산업혁명의 AI 기반의 다양한 산업들을 인수합병함을 통해서 그 인프라를 결국 5G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니즈에 맞물려서 5G 투자가 있었던 것과 같이 이 KDDI도 결국 2위 사업자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 이 5G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 가능성이 높다. 결국 NTT 도코모는 자국의 어떤 기술 수준이 통신 장비 기술 수준이 올라왔을 때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저는 KDDI 쪽이나
소프트뱅크 쪽에 어떤 국내 장비사의 수주 가능성. 결국 올해 말과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보면 미국과 일본의 수주 가능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숫자로 좀 계량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네. 말씀해 주신 부분을 요약해보면 일단은 미국의 뭐 주파수 경매라든지 일본의 5G 투자 사이클이 시작이 되면서 국내 5G는 또 중요한 모멘텀을 맡고 있는데 국내에서의 5G 캐펙스가 1년에 8조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8조 원 정도인데 우리 S전자가 버라이존에서 8조 원을 수주받았고 AT&T에서는 그 이상의 또 추가 수주가 있을 수 있고 있을 우리 장민준 연구원의 과학적 분석에 따르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불모지였지만 네. 이 사업자인 KDDI 중심으로 상당한 수주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사실 뭐 대충 더해보면 굉장히 그 추가적인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우리 장비업체들에게 큰 수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어떤 장비업체를 사야 됩니까? 결국은 종목이죠. 네, 결국 종목은 결국 난스탠드얼론 방식의 투자의 안테나 모듈 업체들이 스탠드얼론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결국 안테나 모듈 업체들에 대한 주가 어퍼포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KMW라든지 오이솔루션 안테나 모듈을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가 저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5G의 그 상징 그 자체인 맞습니다. KMW. 네. 일단 KMW 투자 포인트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KMW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안테나 모듈을 하고 있는 강자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 국내 안테나 모듈 시장에서 국내 통신 장비사, 네트워크 장비사의 시장 점유율 경쟁은 조금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맞습니다. 뭐 A사라든지 뭐 그 다른 기타 업체들이 또 등장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이 조금 빠지고 있는 KMW 시장 점유율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내 통신 장비사 네트워크 장비사의 시장 점유율이 글로벌리 커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캐파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매출 증대 가능성이 첫 번째 투자 포인트이고 두 번째로는 국내 네트워크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후지츠 그리고 미국 뭐 유럽 쪽에서 노키아, 에릭슨 업체들도 결국 5G 드라이브가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국내 통신 장비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통신 장비사의 고객 다변화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 KMW가 단순히 국내 쪽에서의 수주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수주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KMW는 어느 순간 뭐 글로벌 기업이 됐고. 네. 우리 S전자에 의존하는 국내 생태계와 달리 독자적인 기술로 글로벌 그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과 다변화된 고객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강점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KMW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오이솔루션이야말로 우리 장민준 연구원의 전략 종목이었잖아요. 최근의 상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아주 옛날부터 이제 오이솔루션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시장 평가가 지금 제대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 안테나 모듈에 들어가는 트랜시버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트랜시버 장비의 어떤 시장 점유율 변화도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는 국내 통신사들 계약 관계를 통해서 사실은 세 개사 중에 두 개사만 기존에 납품을 했었다라고 보면 지금 통신 3사에 동시에 다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국내 통신 장비사 입장에서는 국내 통신사의 점유율이 늘어났다는 게 긍정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국내 네트워크 장비사인 S전자가 글로벌리 진출했을 때 결국 트랜시버 장비를 오이솔루션 거를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이번 버라이즌 수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KDDI라든지 AT&T 수주 모멘텀에서도 전혀 소외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KMW도 그렇고 오이솔루션도 그렇고 내년 실적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실적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이 마지막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사실 국내 투자가 있었던 19년 초반부터 국내 통신 장비사들의 그 실적이 빠르게 올라왔었고 그 이후에 수주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떤 수주 공백이 좀 지속되면서 그 매출이 좀 많이 빠졌었는데 저는 올해 하반기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에 어떤 수주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전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 측면에서는 저 19년, 20년의 추정치를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면
그 이상 21년, 22년까지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측면으로도 아직 좀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그 장민준 연구원과 5G 장비 어떻게 볼 것인가 얘기를 나눠봤고요. 당연히 좋게 보자라는 결론으로 마무리 짓는 것 같습니다. 그 미중 갈등 국면과 더불어서 미국과 일본 시장이 열리고 있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버라이존 이외에도 미국과 일본 쪽에 추가적인 대규모 수주 가능성이 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KMW나 OE솔루션 같은 장비 업체들의 수주 모멘텀, 실적 모멘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그 토크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사카 거래소 오픈 기념 수수료 할인 이벤트. 키움에서 미니 니케이 225 선물 거래하고 수수료는 100엔만 내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